안녕하세요, 비밀이야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곳은 싱가포르에 위치한 미쉐린 3스타 프렌치 레스토랑 레자미입니다. 작년에 올린 유튜브 영상으로 많은 구독자분들에게 이름을 알린 곳인데요. 개인적으로 아시아 최고의 프렌치 레스토랑이라고 생각하는 곳입니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의 리스트에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은 두 개의 식당 중 하나, 세바스찬 레피노이 셰프가 펼치는 환상적인 프렌치 레스토랑 레자미를 다시 찾았습니다. 몇잔 먹었다고 속이 안 좋아. 그래? 마지막에. 어, 그래? 괜찮아? 난다. To welcome you with a champagne, champagne Minier, Route 0. 자, 여기 레자미는 작년에도 유튜브에서 많은 인기를 끌었던 콘텐츠인데 1년 지나서 정확하게 제가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때는 이 방이 없었는데 그 뒤로 이 방이 새로 생겼는데 매그넘 룸이라고 유명 와인들의 매그넘을 이렇게 전시해 놓은 이런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For black or white, sir? 야, 이거 좋다. 아, 그래. 좋아. It's okay. 야, 이걸 블랙이고 화이트를 하다니, 야, 진짜 간지가. 오리하고 양 중에 선택하는 건데 양 하실래요? 여기 양 맛있을 것 같고 나는 오리 하려고. 나도 양은 먹어봤고. 이 메뉴판에 써 있는 거 보면 그 아뇨드 오베론이 이제 그 프랑스 양으로 유명한 지역이고 덕도 카나드드 샬란이 샬란덕이라고 이것도 오리로 되게 유명한 지역 거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현지에 프랑스에 그냥 좋은 재료를 다 갖고 온다. 여기서 제일 좋은 와인 뭐예요? 나도 아직 안 봤어. 지금 근데 저기 라피트 있는 거 같고 앙젤루스 내가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네. 아르망 후소 있는 거 같고 모똥 있는 거 같고. 그게 비싼 거예요? 빨간글씨? 아, 이것도 당연히 비싸죠. 패트리스 17년 매그넘이면 뭐 저거 뭐 한 4천만 원 하지 않을까? 여기 이 레스토랑에서 여기서 난 4천만 원 하겠다. 제 패트리스 하나 사실래요? 70 패트리스 하나 사실래요? 에세저보다 뭐 패트리스가 훨씬 비싸요. 뭐가 뭐가? 무슨 에세저? 그냥 에세저. DRC 에세저가 지금 비싸지. 지금 무슨 소리야. 아, 그래요? 패트리스보다? 지금 그렇게 돼 있어. 아, 그래요? 야, 에세저 매그넘이면 1000만 원 갖고 못 사지. 어떻게 사? 야, 야, 우리 옛날에 이태리 갔을 때 생각해봐라. 세 번 먹었지. 이틀에 한 번씩 DRC 먹었잖아. 한 50만 원 막 이랬는데, 한 병에. 불과 6년 전에 DRC가 몇 백이었던 거 아니 내 DRC 리시브로 내가 블로그에 나오는데 아 이거 비싸서 못 사긴 DRC 리시브로 40만 원 주고 샀어. 40만 원? 어디서? 외국에서 40만 원 주고 사고. 40만 원이요? 어. 17년 전 막 이런 거야. 와, 지금은 오늘 아까 오늘 가보니까 1000만 원이죠. 와. 아니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 얘기를 하면 옛날에는 부자들이 이렇게 와인을 먹지 않았어. 이슬람이랑 못 먹을 것 같지만 아랍 부자들 다 와인 먹고 있고 파리에 레스토랑 갖고 있고 이 사람들이 와인 먹지 않았다 이렇게 비싼. 중국 부자들 먹지 않았다. 러시아 부자들 먹지 않았다. 지금은 다 와인 먹는다. 로마네 꽁띠에서 리시브르가 1년에 만 병 만드는데 전 세계 부자가 그리고 솔직히 부자들이 한 병 사고 싶겠어? 막 12병, 20병 사고 싶잖아. 그러면 부자 100명만 있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야 이거. 근데 와인 좋아하는 부자가 100명이야? 1000명, 10,000명, 몇만 명이지? Have you tried the other restaurant? Yesterday we visit Wakugin. The day before we to go to Odette. Yeah. I think Odette, Wakugin, Rejami, the top 3 restaurant in Singapore. Thank you. ...이겼으면 동시에입니다. 자, 이거는 지금 연어하고 장어, 그 다음에 베이비릭입니다. 연어하고 장어는 저기 프랑스 저 캐비아 브랜드인 카비아리에서 나오는 해산물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전 세계 좋은 식당들은 다수가 카비아리를 쓴다. 자, 첫 번째 아뮤주인 타르트인데 이거는 봄에 유럽 쪽에서 나오는 달달한 콩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콩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이 콩은 늘 맛있어요. 콩을 먹고 맛있다는 느낌을 받아본 적은 처음 같아요. 그럼 your butter more selections of our bread. 아, 연어 싫어하는데 연어 맛있다. 아, 연어가 이렇게 맛있을 일이니. 너무 맛있어. So we have a small caviar tasting. We're using over here the crystal caviar from Caviari House. 이 레스토랑이 한 달에 캐비어를 55kg 씁니다. 하루에 거의 2kg 가까이 쓰는 건데 그러니까 한 2, 3년 전에 우리나라 전체가 1년에 500kg 정도였다. 이 레스토랑이 몇 년 전에는 한국만큼 캐비어를 썼다. This will celebrate on the side of your palate as well.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해주셨는데 캐비아 테이스팅 할 때 씹는 게 아니에요. 그 혀로 녹여서 먹는 거고 중요한 게 사람들이 캐비어가 탱글탱글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캐비어는 탱글탱글하지 않고 혀로 녹이면 사르르 녹아야 돼요. 그게 캐비어예요. 탱글탱글한 건 문제가 있고 진짜 캐비어가 아니다. 캐비어 막 나오면서 탱글탱글합니다 막 이렇게 나오던데 절대 그건 진짜 캐비어가 아닙니다. 자, 이게 오늘 나오는 캐비어의 극히 일부다. 늘 말하지만 카비아리의 크리스탈 캐비어고 너무 많이 쓰니까 솔직히 말하면 좋은 거 준다 여기서 카비아리에서. 와쿠킨에서 먹었던 캐비어보다도 맛있다. 같은 크리스탈인데 주는 게 달라요. 와쿠킨도 똑같은 크리스탈이지만 더 좋은 거 줍니다. 이 정도 셰프는 어제보다 알 사이즈가 커. 지금 내가 아는데 이건 등급이 다른 거예요. 주는 등급이. 자, 이와는 이제 샤토 몽부스케 블랑은 보르도 우안이라고 하는 오른쪽 지역에서 나오는 와인이고 레드로 유명한 샤토 파비 오너가 같이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우리가 샐러드, 그걸 샐러드라고 표현하는 게 좀 웃긴데 샐러드가 나오는데 샐러드랑 같이 잘 어울릴 거라고 하는데 샐러드가 뭔지 한번 보세요. 이따가 아까 이거 뭐라고 했지? 이게 샐러드라고? 샐러드. 예전 연에 나오던 건데 이거는 컬리플라워하고 랍스터 젤리가 들어가고 아래는 캐비어가 또 듬뿍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같이 예 아래로 그 이게 레이어가 세 개니까 그거 세 개를 같이 해서 드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이게 그 카펠리니 파스타 위에 블랙 트러플이 올라가고 역시 캐비어가 또 올라간 그리고 시소꽃 올라간 건데 한 입에 드시면 됩니다. 여기는 지금 코스에 포함한 데 아미주입니다. 그 여기 세바스찬 셰프님은 그 조엘 로브숑 그 전설적인 세상에서 별을 제일 많이 가지고 계시던 돌아가신 조엘 로브숑의 오른팔이셨던 분이고 홍콩 라틀리에 조엘 로브숑을 맡아서 라틀리에 조엘 로브숑은 전 세계적으로 원스타 잘 받은 투스타인데 거기를 별 셋으로 만드신 분이고 그리고 싱가포르 오셔서 여기를 맡으셨는데 늘 얘기하지만 저는 아시아 넘버원 프렌치 레스토랑이다. 그럼 웬만한 프랑스보다 여기 훨씬 맛있어요? 맛있다. 진짜. 프랑스 다녀봐도 이만한 데가 잘 없고 솔직히 이렇게 때려주면서 만들지 못한다 프랑스에서는. 자, 참고로 여기 지금 페스트리 디저트 셰프님이 쉐릴 고라고 몇 년 전에 아시아 베스트 페스트리 셰프상 받으신 분입니다. You have the caviar and potato. So you're using the pink rosebud potato from Brittany. 감자도 너무 맛있다. 빵 조심하라고. 너무 맛있어. 근데 그렇잖아. 내가 이탈리아는 이렇게 약간 쉐어해서 같이 먹는 문화인데 프랑스는 자기 접시 먹는 문화거든. 근데 여기 세바스찬 셰프랑 내가 몇 번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근데 우리 이거 그냥 메인 뭐 다르게 나오면 서로 조금씩 나 우리는 예를 들어 뭐 내가 양고기 나오고 내가 오리 나오면 이렇게 한번 해잖아. 절대. 요새는 프랑스도 막 쉐어서 나오고 이탈리아는 그냥 가운데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 자, 그래서 싱가포르 왔더니 쇼핑은 어디서 해야? 굳이 뭐 한국에서 살 수 있으면 그냥 한국에서 사도 된다. 뭐 여기도 가봤더니 비싼 건 둘째치고 줄을 서야 되니까. 줄을 쓴다고? 네. 어제 일요일이잖아. 여기 오늘은 지금 한 명도 없던데 매장에. 해외 쇼핑이 큰 의미는 없어. 맞아, 이제 한국에 맞아. 다 있고. 네. 이태리 프랑스 정도 아니고 일본 뭐가 좋아? 일본이 너무 다양하니까 물건이 너무 많고. 여기도 물건이 많대요. 아, 그래요? 근데 어저께 한 시간 반 넘게 기다리라고 그래서. 아니 일요일이니까 일요일이니까. 화이트 아스파라거스 보신 적 있어요? 아, 이게 아스파라거스. 또 혼나겠다. 거꾸로 났다. 이거 왜냐면 다 표시해서 갖고 오거든. 자, 이거 소스 뿌려줍니다. 프랑스 음식에서 뭔가 허전하다 무조건 소스를 뿌립니다. Thank you. 우리나라 화이트 아스파라거스가 요새 되게 많이 좋아졌는데 우리나라 섬유질이 많아. 이게 입에서 걸려 먹으면. 근데 지금 먹으면 이빨이 안 필요할 거야. 진짜 그게 다르다. 베리 주시라고 하지만 이건 진짜 이건 다르다. 퀄리티가 재료가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리고 홀랜다이즈 소스가 우리 있잖아. 그 이마트에도 다 파는 이렇게 오뚜기 같은 데서 나오는 홀랜다이즈 소스. Producer Gustavo Lawrence. This is a Pinot Gris, semi-sweet. 다음에 보렐과 푸아그라 나오니까 약간 달콤한 맛.
이게 지금 그 모렐 버섯향이고, 여기 벨로르 하우스라는 거는 이제 루아르 쪽에 있는 이제 버섯 전문적인데, 나는 이런 폼을 너무 좋아해. 나는 그냥 이런 거 보면 무조건 맛있다고 생각을 해. 저번에 저 왔을 때는 The Pinot Gris 2012. Now it's a very specific wine from the Languedoc. We tasted in Odette. You did? Yeah, yeah. Same say? Yeah. 내가 먹었다고 하니까 이게 거기서도 되게 강조를 하면서 이게 랑그독 루시앙 쪽에 있는 화이트 와인인데 지금 2006년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오랫동안 숙성을 해서 이제서야 출시를 한 거고 내추럴로 만드는데 너무 잘 만들었다. 그러니까 사실 비싸다기보다 이거는 이제 구하기 어렵고 뭐 이런 레스토랑 몇 군데서만 아마 쓰는. 튀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광어 비슷한 거예요. 그걸 넙치, 광어. 근데 지금 이 두께 보세요. 이게 도대체 얼마만한 사이즈의 광어인지. 광어가 있대. 근데 왜냐면 광어 두께를 살면 이거 두 배여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 광어가. 그러니까 도대체 두께가 어떻고 사이즈가 어떻고. 근데 늘 얘기하지만 이름이 같다고 해서 같은 생선이 아니다. 텍스처나 맛이 전혀 다르다. 왜 이랬는지 나도 모르고 요거 나면 해산물 수저다. 여기 이렇게 들어간 거. 아, 소스가 다 알죠? 이거 커틀러리 다 은인 거 알죠? 지금 계속 은은 뭐 사실 뭐 금도 아니고 트러플보다도 싼. Naturally, sweet carrots from north in Lower Brittany, cook with orange. 이런데 와서 콜라나 사이다 같은 거 있어. 먹으면. 달라고 그러면 돼요. 근데 예의에 어긋난 거.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달라고 그러면 돼. 네, 제로 콜라. 괜찮아. 구급자단체 얘기 좀. 괜찮아. 아이 콜라 시키면 돼. 있는데도 없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있다. 아 없는 데도 있어요? 없는 데도 있어. 대부분 프랑스 같은 데 가면 뭐 이런 데 있어. 근데 있다. 다 있다. 근데 그게 싫어하는 거 아니야? 예의 어긋나고. 아니 예의 어긋나면 여기도 갖다 놓질 말았어 이제. 아니 진짜 그렇지 않다. 나도 먹다 보면 나 한국에서 솔직히 콜라 그렇게 거의 안 먹는데 중국하고 유럽에 가면 콜라가 생각이 난다. 솔직히 어쩔 수 없다. So I brought two wines because so you have both the lamb and the duck. 예. 아 솔직히 이거 비싼 와인도 아닌데 왜 여기서 먹으면 맛있는 거야? It's double magnum? Yes, one. 3리터. 더블 매그넘이나 아니면 매그넘 이런 게 그냥 사이즈 와인보다 더 좋아요? 아, 더 좋지. 땡큐. 일단 750ml가 10,000원이다 그러면 1500ml 더블, 그러니까 매그넘 같은 경우는 20,000원이 아니고 뭐 17,000원, 8,000원 돼야 맞잖아. 더 비싸. 두 배가 아니고 더 비싸. 더 와인이 더 맛있고 더 안정되고 그렇다고 보통 하기 때문에 그게 더 숙성도 천천히 되고 어쨌든 훨씬 더 비싸. 심하면 3배까지 더. 당근들 많이 드셨나요? 내가 솔직히 내가 안 좋아하는 식재료 왜 먹겠는데 당근 호박 제가 그래서 하나 먹었는데 당근치고 맛있는데 당근은 당근이다. 당근이 어마어마하게 달긴 달다하다. 어마어마하게 달다 지금. 그러니까 스위트 캐롯이라고 했는데 어디 들어간 건 먹는데 심지어 바르다 김치한테 당근 김밥도 먹는데 이렇게 당근만 나오는 거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 오이 고추랑 같이 당근 주고 막 그거 먹으라고. Beijing over here, you have the oven roasted Chardonnay breast from a Vendée Park. 프랑스 최고의 오리 샬란덕입니다. 지금 완벽하게 익었고 껍질 와, 퍼펙트하고 옆에는 순무입니다. 순무. 그러니까 저게 보면 양이 요만한 거야.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오리들은 오리랑 잡는 방법이 다르다. 우리는 이렇게 피를 빼잖아. 그 소고기나 이건 얘네들은 피를 가둬야 맛이 오리는 가금류는 좋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닭 잡고 이러지 목을 쳐서 잡는 게 아니고 질식시켜서 죽입니다. 피를 가두기 위해서. 그래서 가스로 질식을 시켜서 죽인 오리를 사용합니다. 일단 오리도 당연히 닭도 그렇지만 종이 달라. 이 정도 큰 사이즈로 키워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 껍질에 이런 두께를 맞는 큰 사이즈로 키워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잡는 것도 당연히 다르겠고 오데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거기서 닭이 나왔는데 얘네 닭은 고기 소고기보다 비싸다. 왜? 사료는 옥수수하고 물 대신 우유를 먹어 키운다. 한 2kg까지 키운 거야 닭을 몇 달 동안. 살은 부드럽고 껍질은 맛있게 만들기 위해서. 그게 우리랑 다르다. 파리에 샌느강을 내려다보이는 라또 다르장이라고 오리 요리가 거기 시그니처. 지금까지 100년 동안 100만 마리를 넘게 판 오리가 있는데 그 레스토랑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와인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레스토랑은 1582년에 문을 열었다. 1582년 실감 되십니까? 임진왜란 10년 전에 문을 열었다. 진짜 와인리스트 끝내주고 오리오리 그냥 끝. 그리고 프랑스에서 가장 최초로 포크를 사용한 식당이다. 그럼 그 전에는 프랑스에서는 다 손으로 먹었어요? 그럼. 그래서 이제 이태리 사람들이 프랑스를 미개하다고 했던 이유도 그런 데 있다. 근데 거기 오리오리는 진짜 그 영상이 아마 유튜브 영상 외국편 중에 가장 많은 조회수.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 8월에 간 거니까 진짜 외국 못 나갔다가 잠깐 프랑스가 풀렸을 때 진짜 잠깐 풀렸을 때 갔다 온 거라. Sorbet, just to cleanse your palate, so two different types. 소르베를 두 종류를 준비해 주십니다. 아, 맛있다. 또 다른 허브 소르베입니다. 다들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있는데 한번 볼게요. 침이 계속 침이 줄줄 나와. 갑자기 스페인의 어떤 유명 식당에서 디저트를 먹는데 디저트 이름이 그러니까 이스탄불의 시장, 터키 시장에 뭐 그걸 옮겨왔다. 먹었더니 암내가 나는. 아, 말도 안 돼. 아, 진짜로 그 향기가 그대로 나는 거야, 그 암내가. 천재 셰프가 만든 이스탄불 시장의 향이란. 우와! 유명한 디저트 와인이다. LVMH에서 갖고 있기도 하고. 디저트 와인의 대명사다. 자, 이거 지금 6리터짜리 샤토 디캠이다. It will be very good pairing with your mango dessert. 예. 샤토 디캠 6리터를 페어링에다 준다고? 미친 거 아니야? 한국에면 저거 750ml 한 200만 원 받을 텐데 병에. 95년. 그러니까 평균적인 빈티지야. 그렇게 좋은 건 아니고 한번 향 맡아보시고. 약간 나 안 맡아봐도 알아. 약간 구수한 누룽지 향 같은 거 있지 않아? 누룽지 향 맡아보세요. 나 안 맡아봐도 알아요 저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내가 제일 많이 먹어봤을 것 같은데 샤토디캠. 아, 샤토디캠. 요새는 안 먹는데 옛날에 진짜 좋아해서 많이 먹었어. 꿀물. 이건 보트리티스 시네리아라는 그 곰팡이가 쓴 포도로 만든 규보 와인, 너블로트. 보르도의 소테른 지방에서 나오는 와인이고 곰팡이가 쓴 포도로 만들어서 당도와 산도가 좋습니다. Voilà. Just have a light crack and you may enjoy all the dessert together. 다 깨서 다 섞어서 드시면 됩니다. 베스트 페스트리 셰프상을 받은 셰릴 고의 시그니처 디저트 중에 하나. 디저트 와인의 제일 덕목은 얼마나 당도가 높느냐가 아니냐. 얼마나 산도가 좋느냐. 그래서 단 거는 설탕물 먹으면 달지. 근데 좋은 디저트 와인은 당도에 받쳐주는 산도. 먹었을 때 마지막에 들척지근하게 남는 게 아니고 입에서 침이 고이게 만드는 그 산도를 주는 게 좋은 디저트 와인의 덕목이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 샤토 디캠은 어떻게 보면 당도가 높지 않아. 독일 리슬링이라든지 토카이가 훨씬 당도가 높다. 산도는 리슬링이 내가 보기 더 좋고 토카이나 이런 게 당도는 제일 높고. 근데 여기 샤토 디캠 뭐가 있냐? 향이 제일 우아하다. 이 정도 퀄리티를 리슬링에서 만들려면 한 와이너리에서 1년에 뭐 100병, 200병, 몇백병, 많으면 1000병밖에 못 만들어. 근데 샤토 디캠은 10만 병, 20만 병씩 나온다, 1년에. 이 퀄리티를. 그게 어마어마한 거다. 샤토 디캠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한 가지 문장을 얘기하자면 샤토 디캠은 한 그루에 한 잔 나온다, 와인이. 병 아니다, 한 잔. 한 그루에 한 잔 나옵니다. 마지막 푸티프로 몇 가지 나 까눌렛, 초콜릿 등등 나왔습니다. 이거를 그래서 그 나 뉴욕에 샀잖아. 그 야 90이랑 이거랑 완전 다르다. 아 90은 또 완전 다르다. 아 당연하지. 90 99점짜리. 아 근데 와이프가 그거 부대 까자는 거야. 자기 직접 너무 먹고 싶다고. 그래서 그 이 잔을 어떻게 피하지 생각을 하다가 와인앤 모어에서 40만원짜리 반병에 40만원인지 뭐지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있더라고. 40만원이면 끌리망 시드로. 어? 끌리망 샤토 끌리망. 어어어. 아니 뻔하지 뭐. 그걸 해서 이게 입문이다. 이거부터 먹자. 이거 먹고 이거는 갖다가 어? 루이비통 가방 사달라는 사람한테 코치 사준 거야. 용납이 돼? 양아치네. 그래서 아이, 같이 먹었어. 그 잡바 가가지고 같이 먹었어. 다음에 한번 같이 식사하자. 샤토 디캠은 그래도 내가 좀 아니 샤토 디캠 그냥 먹으면 안 돼. 네, 진짜 그래요? 진짜 맛있게 먹으려면 90 정도 되잖아. 내가 먹는 방법이 있다. 반은 디캔팅해. 몇 시간 전에 냉장고에 넣어둬.
그 디캔터 병에 담아서 반은 바로 칠링해. 두 가지 농은 완전히 달라. 두 가지 맛을 즐기는 거야. 똑같은 와인은 디캔터에 담아서 냉장하면 두 가지 효과가 있어. 하나는 향과 맛이 더 풍성해지는 거. 또 하나는 냉장고의 잡내를 제거해준다. 개소리지 씨 그냥. 근데 진짜 농담 아니고 샤토딩이 그렇게 먹는 게 잘 즐기는 방법. 이거 뭐 아무나 모르지. 나처럼 뭐 한 내가 90만 한 32병 정도 먹었어 지금까지. 그리고 아직도 90 몇 개 있고. 근데 진짜 제일 맛있어. 90, 89, 88, 86, 83, 76, 75. 왜 85는 안 좋아? 아, 85는 별로 안 좋아. 85에 전설의 와인이 있지. 뭐. 로버트 파커는 평론가가 완벽한 와인이라고 한 게 85년도 있어. 로마네 꽁띠. 아, 진짜? 아니 뭐 그렇게 비싸진 않을 거야. 한 2억이면 살 것 같은데. 오, 정말 많이 나와. 어, 근데 내가 아는 구호보다 맛있다. 확실히 커야 맛있어, 저 병이. 그리고 나는 항상 95년이 너무 어리다고 지금까지 안 먹었거든? 내가 이 얘기를 한 지 한 10년째쯤 된 것 같아. 내가 90을 좋아해서 먹기 시작한 게 2006년 7, 막 이러니까 어리지가 않네. 시간이 지났네. 와, 시간이 지났네. 그러네. 아, 이 중에서 비싼 와인 1, 2, 3 꼽아. 내 이것만 먹고 볼게. 피센스보다 엔젤스가 더 비싸. 지하시아 있으면 아니야. 형이 더 비싸대. 그래도 기본적으로 어떤 백이 좋다 이 정도 아는 사람이 여기 있는 백 이게 여기에요. 그러니까 완전 그냥 유명한 이건 모르면은 이 사람은 몇 푼도 모르는 사람. 근데 이제 이 형은 이거는 뭐 너무 쓰라 뭐 그러니까 투머치 매니아 어. 글로스는 자크. 그죠? 야. 너무 맞죠? 너무 맞죠? 글로드 웨자랑 글로생 자크. 멀리서부터 보이는데 뭐, 글로생 자크. 그러니까 여기 해외 시세 기준으로 한 천만 원 정도 하는 게 요 글로드 웨제. 여기다 쓰는. 아, 예. 예, 예. Thank you very much for coming today. 예. 이게 비싼 거. 이런 건 이쁘잖아. 깔롱색이. 이런 거 이쁘잖아. 어, 이게 그래서 일본에서 발렌타인데이 와인으로 유명한 깔롱색이. 이 와이너리를 가진 오너가 라피트 라뚜르도 갖고 있고 옛날에 그랬던 거야. 나는 라피트 라뚜르도 있지만 나의 마음은 깔롱색에 있다. 그래서 저기에 이렇게 하트를 했다. 마고 공삼하고 1호랑 뭐가 있어요? 마고 공삼은 좋아. 마고 공삼 좋아. 나는 이거 왜 다 알지? Some sugar syrup if you want. 네. 프랑스 최고의 식재료를 공수해서 만드는 아시아 최고의 프렌치 레스토랑 레자미입니다.